안녕하세요. 초저비용 농업을 선도하는 자담 대표 조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한 강력한 살균제 자담 유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판되는 어떠한 자재와 비교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고요. 농업에 발생되는 모든 균들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천연 살균제입니다. 원래 유황 120도에서 녹는데요.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유황을 가열하지 않고 무가열로 하는 방식을 개발했고 초저비용 농업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기술을 특허를 내지 않고 공개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99.9% 유황, 가성소다, 천일염, 천매암과 항토 그리고 물을 결합해서 아주 손쉽게 무가열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자담유황은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유기재배에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제재입니다. 완성된 그 유황은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데요. 1리터에 600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500리터의 농약을 타는데 포함되는 양이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살균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자담유황 외에도 아주 다양한 천연농약들을 개발했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 책에 수록이 되어 있고 저희 사이트에 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이 제조 과정을 동영상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유황 등 재료를 넣고 이렇게 비벼주는 것만으로 자체 발열이 되어서 유황이 100% 다 녹게 되죠. 아주 손쉽게 이 천연 살균제를 여러분 스스로 자가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자담은 여러분 스스로 농약을 만들어 쓰는 걸 권장하는데요. 이유는 이 만들어 쓰는 게 이렇게 쉽기 때문입니다. 농약을 직접 자가 제조하면 농약에 드는 비용을 95%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담 천연 농약은 화학 농약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업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적으로 구입에 의존하는 고비용 농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미생물서부터 액비, 시비설계, 농약까지도 농민이 직접 자가 제조해서 그 기술의 주도권을 농민이 쥐고 가는 초저비용 농업이어만이 미래 농업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연 농약을 만드는 원재료는 저희가 공동 구매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황은 유황 함량이 25%에 가깝습니다. 아주 고농축된 천연 유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분석표를 보시면 아연, 구리, 비소, 납, 카드늄 이런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유황을 갖다가 유황에 비소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제독하고 법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유황 99.9%의 유황에는 비소가 없습니다. 저는 법제와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약 잔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PLS 시대에 아주 천연 살균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담유황은 농업에 발생되는 모든 균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자주 친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고요. 화학농약과 혼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오는 그 모든 살균제를 자담유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물에게는 아주 좋은 영양제, 색깔을 좋게 만들고 당도를 높이는 영양제가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담유황은 자담오일과 반드시 함께 혼용해야 되는데요. 비용을 계산하면 진딧물 응해약 500리터에 3,100원이 들어가고요. 신가루 녹임약 이건 500리터에 3,45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농약의 비용을 갖다가 95%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가루병 같은 경우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임병도 대체적으로 제어가 잘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녹임병 제어가 잘 되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오이를 이제 훌륭하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토마토에 아주 어려운 건데요. 잇곰팡이병도 방지가 잘 되고요. 입마름병이요. 더 나아가서 이 벼농사에 큰 문제가 되어 있는 벼 키다리병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추에 발생되는 탄저병, 과일에 발생되는 탄저병 이런 것들도 아주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배 흑성병, 그 다음에 적성병, 또 천공병 이런 것들의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것은 제 농장인데요. 모종을 심어놓고 결주가 거의 안 생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작물을 심고 나서 자담 유황을 혼용해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미량의 그 유황이 토양에 침투가 되어서 그 거세미, 고자리 뭐 이런 것들의 피해가 없어지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자담 유황을 토양에 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생겨요. 토양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좋겠죠.
또 시중에 유황 관주가 뭐 대단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황이 토양에 과하게 축적되면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서요. 손해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과일을 저장하는데 종이 박스에 그 유황을 갖다가 커팅을 해서 저장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무 속에 있는 벌레, 터마이트 이런 것들에게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담 유황은 그 농업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 많이 발생되는 무좀에 10배 희석액에 한 2, 3분간 담가 놓으면요. 무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상비약으로 10배 희석액을 갖다 스프레이에 담아서 피부에 발생되는 모든 질병에 활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20배 희석액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담 대표 조영상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자담유황 만드는 방법과 자담오일 만드는 방법을 일단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 작업이 그좀 열이 약 100도 이상 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이 장갑 이렇게 끼시고요. 이 토시까지 끼고요. 신발 볼까요? 신발? 신발도 쓰레빠가 좀 하지 말고 이렇게 단단하게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이게 안전 안경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좀 쓰시고 하시면 더 바람직하겠고요. 저는 이제 인터뷰 때문에 안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좀 나요.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그런데 요 마스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작업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개발한 자담유황 한번 만드는 방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자료가 이 유황. 25kg짜리, 그 다음에 가성소다 20kg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0kg짜리 포장 일반적으로 사시게 되면 이게 25kg 포장이 되어 있어요. 무턱대고 넣으시면 안 되고 25kg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정확하게 달아서 5kg를 빼시고 나서 쓰셔야 됩니다. 25kg를 다 넣으면 작업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천일염, 황토, 천미암이 있는데 여기 천미암, 황토는 만약에 지역에 따라서 이걸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고운, 돌가루, 고운 흙, 그런 것들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요게 이제 그 뚜껑까지 달린 이게 110리터짜리 통이거든요. 요게 이제 뭐 재질이 폴리에틸렌 PE라고요. 110리터짜리예요. 그리고 요통 높이는 63cm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통을 갖다 이제 두 개를 준비하시는데, 그 개중에는 통이 100리터짜리도 나오거든요. 100리터짜리로 작업하시면 안 돼요.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110리터짜리로 확인한 다음에 하시게 되고, 또 하나 이 통이 일반적인 재생 그 비닐로 해서 만들어진 그 고무다라 같은 거 있어요. 고무통 같은 거. 그것들은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열에 강한 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해 놓고, 한쪽에다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뭐냐면 물을 50리터를 받아놓습니다. 50리터를. 자, 50리터는 이제 무게로 재면 50kg이 돼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요 물을 갖다 정확하게 오차 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오차가 생기면 작업이 안 되거나 끓어 넘치는 경우가 생기고요. 자,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여름에는 보통 날씨가 한 27도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유황을 작업하다 끌어 넘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53리터로 늘려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온이 한 27도 넘어간다 할 경우에는 이 물의 양을 53리터로 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50리터로 돌아오는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그 99.9%짜리 자담 유황을 자, 비닐되어 있는 걸 흘러서 25kg를 넣는 겁니다. 25kg짜리 유황을 넣겠습니다. 근데 통이 밀리니까 한 사람이 잡아주고요. 걸쳐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먼지 안 나게. 자, 화살 넣고. 빼내고요. 그 다음에 불을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25kg가 들어갑니다. 자, 25kg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황토를 넣습니다. 황토. 자, 500g을 넣는데요. 자. 넣고. 그 다음, 천매란을 넣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이 들어가서 이제 고온 중에 이제 이게 녹게 되고 녹으면서 아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한 유황 제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갖다 1.5kg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 세 가지 넣게 되면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뭐냐면 그 자담 유황을 정제하지 않아도 침전만 시키면 아주 맑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성 소다를 넣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 이렇게 비닐 테인데요. 이건 맨손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장갑을 항상 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담았죠. 여러분 생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3분의 2 정도 채웠는데 이게 과연 유통해서 다 녹을까 염려하시겠지만 녹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50L 받아놓은 이 물을 가지고 이제 넣겠습니다. 자, 한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물을 넣는데 물을 한 바가지 조금씩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합니다. 전체 물을 다 담아놨다가 한 번에. 자, 물을 한 번에 넣습니다. 자.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요 정도 통 위에서 한 10cm 아래 정도까지 이제 차게 되죠.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먼지도 날 수 있고 가스도 약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공간은 약간 개방된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추운 겨울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럴 때는 실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질 건데요. 가장 적합한 게 나무막대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건 절대 안 되고요. 나무막대인데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나무막대 둥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요 크기가 이 통에 2배 정도 돼야 한 1.2 정도 돼야 작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작은 거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쑥 집어넣어서 밑으로 쭉 깹니다. 이렇게. 자, 불을 앞으로 와서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깹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모서리에 붙어 있는 게 남지 않도록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 이 나무 막대가 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처치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자, 이제 물에 좀 섞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는 순서를 정확하게 따라서 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네, 부담 없이 되겠습니다. 네, 점차 이제 점차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현재 온도가 한 55도. 이렇게 열이 올라가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유황이 녹기 시작하죠. 온도가 또 더 올라갔습니다.
몇 도요? 83. 83도.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특히 이 작업 드릴로 하시려고 하는데 드릴로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제 물량을 정확하게 맞추시면 아주 안정적으로 작업입니다. 여기서 물량이 정확하지 않고 물량이 만약에 50리터보다 작게 되면 끌어 넘칠 수가 있고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50리터도 많으면 잘 안 녹게 됩니다. 바닥도 한번 확인하고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네요. 자, 이제 액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변하죠? 자, 밑에도 가끔마다 접으시고, 그래서, 네.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은, 만일에 오차가 생겨서 할 경우, 또 날씨가 너무 더울 경우에, 네, 이게 끌어 넘칠 수가 있어요. 지금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죠? 이게 정상인데 막 끓어서 막 물 끓는 것처럼 막 끓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대비,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여차여차 작업에 오차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끓는 상황이 연출됐을 때 우리가 이 물을 갖다 좀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물을 살짝 한 1리터 정도 살짝 부어놓게 되면 이게 이제 끓는 게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렇게 예비로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국수 삶을 때 막 끓어 넘치는 순간에 뜨거운 물, 막 차가운 물 살짝 넣으면 자 끓고 있는 게 멈추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자 이렇게 천천히 이제 열이 이제 거의 97도, 100도에 가까웠네요. 이렇게 되면서 넣고 있습니다. 자 열이 있을 때 이 짓는 걸 계속해서 열이 있을 때 다 녹여야지 이 열이 떨어지면 현재 남아 위에 등등 떠 있는 유황이 더 이상 녹지 않게 돼요. 네, 지금부터는 천천히 이제 여유 있게 접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옷이 저희가 작업한 시간이 한 10분도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 10분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거의 다 녹은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한 뭐 몇 분 정도 하시면 이렇게 위에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위에 정도 남아있는 이 유황이 이렇게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빨리 끝납니다. 네. 자, 많이 녹았죠? 네. 좀만 더 해봅시다. 그 작업하다 이 벽에 지금 유황이 묻었잖아요. 그럼 요거, 요런 거 바가지 갖다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유황이 녹으면서 이제 더 떨어지게 돼요. 주걱의 부위도 이래서 깨끗하게 네, 떨어졌죠? 자 이제 열이 남았을 때 저희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허옇게 떠오르는 유황이 이제 거의 다 점점 많이 사라졌죠? 지금 온도가 96도가 나오네요. 이 온도계 오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100도 넘어가요 보통.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한 건데 바닥에 혹시나 뭐 남아있을지 몰라 이렇게 해서 또 긁어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예 다 이제 바닥에 느낌이 오네요. 바닥에 남아있는 건 없는 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 열이 있을 때 짓는 거를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천천히 쳐주면 이제 유황이 완전히 다 녹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또 좀 빨리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망에 그 스텐방 같은 데다 이렇게 이걸 좀 드러내서 주버 같은 거를 비벼가지고 이렇게 넣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또 많이 녹았는데요. 바닥을 갖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넣어가지고 한번 바닥에 깔린 안 녹은 유황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아, 쭉 보니까 아, 좀 있네요. 이제 더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휘전하면서 예. 이 물의 현수를 좀 빨리 하게 되면 이제 녹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집니다. 자,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많이 녹았죠? 현재 시간대가 우리가 시작한 지가 13분 됐습니다. 13분. 자, 한번 봐야겠습니다. 위에 떠 있는 것들, 바닥에 있는 거 많이 녹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해서 잡아주라면요. 그럼 또 물에 역류가 많이 생겨가지고 빨리 녹는다고. 자, 자 이제 마치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또 이거 하시다가 우리가 말 안 했다고 차가운 물일까 뜨거운 물일까 고민하다가 뜨거운 물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물 넣으시면 안 돼요. 확 넘쳐버립니다. 예? 차가운 물 한 15도 내외. 예, 그 정도 20도 내외 되는 그런 물을 쓰셔가지고 이제 작업하셔야 됩니다. 예. 자,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진 상태에서 지금 25분 정도 경과했거든요. 자, 밑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밑에 쭉 해서 이 주걱을 한 다음에 밑에 남아있는, 깔려있는 지금 유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거의 없어졌네요, 그쵸?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닥까지 훑어서 바닥에 있는 유황이 다 녹았나 안 녹았나 확인하는 때까지 여러분이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평상시에 쟀던 온도와 차이가 있어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그 이제 한 25분 정도 지난 경과 후에 온도가 94도. 이걸 밀어봤을 때 아까 97도 쟀는데 그걸 거의 100도에 육박했던 것으로 좀 감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한 30분 정도 지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무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힘들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게 드릴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드릴을 갖다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 하는데 드릴을 깨끗한 걸 선택하시고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드릴을 언제 쓰는 게 좋으냐면 처음부터 드릴을 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유황이 거의 다 녹고 거의 액체 상태 됐을 때 그때 드릴을 활용하시면 작업 시간을 갖다가 한 10여 분 정도부터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편하게 그냥 막대기로 해서 천천히 하시면 30분 내외에서 다 완성이 됩니다. 그 이 드릴을 날을 있잖아요. 쓰시고 나서 아주 깨끗하게 물로 닦으셔야 되고 특히나 요거 한 다음에 자담 오일 만들 때 이걸 쓰실 거 아닙니까? 근데 유황이 적당히 묻은 상태에서 쓰시면 완전 베리입니다.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시고 또 자담 오일 만들 때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 확인 또 한 번 해볼 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막대기로 이거 나무 주걱으로 밑에를 다시 한번 싹 봐서 천천히 해가지고 이 밑에 유황이 남았나 안 남았나를 확인해 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거의 없죠. 아까는 있었다가 자,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총 재료에다가 물을 갖다 50ml 넣고 완성된 건데 자, 현재 이 유황의 순도는 40%짜리 그러니까 거의 물반 유황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걸 갖다가 물을 또 증발시키면 유황 함량이 점점 높아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고농도의 유황이 들어간 이 액체는 저온 상태에서 그냥 놔두게 되면 밑에 결정이 생깁니다. 예, 결정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결정이 생기면 나중에 다시 녹여 쓸 수도 있지만
결정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물을 여기다 추가하게 됩니다. 결정이 안 생기기 위해서 물을 32리터 채워서 100리터를 만들게 되죠.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름에 그 더 27도 넘어갈 때 물을 갖다가 53리터 넣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32리터에서 3리터를 빼고 29리터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물을 더 추가 넣겠는데요. 그 자담 오일은 물을 잘 선택해야 이제 작업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데 이건 물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 넣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그 32리터를 맞추게 되면 이제 이 용기에 이 끝에서 3cm 아래까지 이제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약간 모자라네요. 더 넣겠습니다. 물을 추가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이 이 통을 보시면 여기 밑에 이 선이 있거든요. 이게 100리터인 줄 알고 여기까지 물을 넣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건 보시면 여기가 몇 cm냐면 거의 10cm 아래예요. 예, 물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위에서 3cm 아래 볼까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거의 찰랑찰랑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물을 더 채우겠습니다. 자. 채워서 지금 보니까 이제 3cm 정도 됐습니다. 예.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이 다 채워서 총이 100리터가 완성된 거예요. 100리터 물을 넣고서 이제 막대기 주걱으로 한번 전체를 한번 쪄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왕에 이게 좀 그 비중이 큰 거라 예, 잘 좀 젖어서 골고루 잘 섞이게. 예, 골고루.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간이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예, 경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상태가 저희가 작업을 다 하고 100리터를 맞춘 상태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색깔이 검았습니다. 왜냐하면 천매암과 황토 들어가서 이 부유물들이 떠 있는 상태인데 떠보면 색깔이 이런 색을 띠는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24시간 정도 침전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 떠 있는 그 침전을 이제 가라앉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작업 후에 이걸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이걸 뚜껑이, 여기 많은 뚜껑이 있어요. 그거 갖다 딱 이렇게 덮어놓고 여기다 뭐라는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려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위에 표면에 또 막이 생기게 돼요. 공기와 접촉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24시간 내외 침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작업하고서 이게 이제 자담 조항을 갖다가 이제 24시간 침전을 시켰어요. 침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침전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띄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코로 이 색깔이 어떤가 한번 떠서 한번 볼게요. 침전물이 이제 싹 가라앉고 이 위에가 이제 맑고 투명한 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죠? 예, 어제와 상황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거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맑아진 이 유황이 떠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천천히 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막 저어서 담는 게 아니고요. 이 윗부분만 천천히 해가지고 이제 통에 담게 됩니다. 예. 담을 때 이런 페트병 되게 얇은 이런 거에 담게 되면 개중에 이게 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두꺼운 주스병이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런 말통에다 저장해서 쓰시면 되는데 또 이게 이런 통에 담기 싫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냥 넣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넣고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이제 공기에 접촉하면서 위에 막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놔두고 쓰시면 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유황의 농도가 달라져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위는 묽은데 아래 가서 진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정도 침전시킨 다음에 별도의 통에다가 넣어서 활용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 균일한 25% 유황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떠서. 자, 이거 흔들지 말고
가지런히 천천히 해서 이걸 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다 채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자, 이제 두 말째 채웠습니다. 아직까지 색깔이 맞죠? 예. 이제 세 말째 싸우고 있습니다. 세 말이 거의 다 채웠는데요. 세 말 다 채워보겠습니다. 자, 세 말 다 채울 때까지 맑은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말째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마지막에 밑에 이제 앙금이 깔려있으니까 너무 빨리 하면 앙금이 딸려들게 됩니다. 자, 그렇죠? 네, 좋습니다. 총 지금 100L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80L까지 이 맑게 현재 상태에서 유지된 상태죠. 그래서 마지막 한 마리 남은 거예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밑부분 깔리면서 이걸 깔끔하게 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통, 그러니까 이게 맑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맑게 나오는 부분까지 이제 통에 다 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뿌옇게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냐, 마지막 여기 한 20L 남은 거거든요. 20L는 그냥 대충 담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통 안에서 다시 침전이 일어납니다. 네, 담을게요. 네. 자, 자, 앙금이 안 보일 때까지 맑게 나온 부분은 최대한 다 떠내고 떠서 담습니다. 해놨습니다. 아, 보시면 어때요? 색깔이 변했죠? 이제 그 좀 전 상황과 지금 달라졌어요. 뿌려졌죠? 심지어는 이 부분은 아직 다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걸 또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의 용기에다 이 검은색 생기는 부분을 그냥 담아버려요. 담아놓고 놔두면 그 통 안에서 그냥 침전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저희가 통을 다섯 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 이 네 번째 들어간 통에 다섯 번째 통에 일부는 맑게 나왔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다 함께 담겠습니다. 함께 담아서 침전시키면 되니까요. 예. 자, 통을 갖다가 기울여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거의 이제 가벼워졌죠? 가벼웠으니까 이걸 전체를 보시면 이 통 안에 앙금 보이시죠? 앙금? 저 앙금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윗부분을 갖다가 따라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맑게 나왔죠? 네 개, 80L 맑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뿌여지는 검은색 부분을 갖다가 별도의 통에 그냥 담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그 거의 완벽하게 100L의 자담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뚜껑 닫아서 요 통만 별도로 딱 놔두고 이걸 요게도 이제 며칠 지나면 완전히 침전해서 이 밑에가 이 위에는 또 빨게 맑아지고 이때 침전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용하실 때 요 침전물을 빼놓고 나머지 윗부분만 쓰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00L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80L는 완벽하게 얻어냈고 나머지 하나는 침전을 더 시켜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이것은 침전을 더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다 헷갈리니까 침전 중이라고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것만 별도로 해서 침전된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윗부분 놔두고 윗부분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되고 이 뚜껑들은 다 이제 공기가 안 통하게 다 막으셔야 됩니다. 공기가 통하면 안 되거든요. 자, 막고 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는데 이게 좀처럼 얼진 않아요. 뭐 영하 5도에서 뭐 10도에서 며칠을 간다든가 그런 게 얼 수 있지만 좀처럼 얼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창고 같은데 빛이 없는 데다가 이제 보관하시면 되는데 설령 만약에 보관을 잘못해서 얼었다 하더라도 이게 얼게 되면 다시 녹이면 돼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네. 자, 보시면 이게 침전물인데요. 침전물. 이게 별로 이게 보이죠? 여기 안에는 유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깨끗이 다 녹았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평소에 짓는 거라도 열심히 잘 짓고
그다음에 유황 작업을 갖다 약간 그 따뜻한 기후에서나 따뜻한 곳에서 하시게 되면 이 그 침전물이 작아지고요. 뭐 이렇게 지는 것 같다 적당히 진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또 추운 데 산다든가 그러면 이 침전물이 좀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24시간에 걸쳐서 이게 이제 침전까지 해가지고 유황 다 완성했습니다. 100리터. 이 100리터를 완성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원재료를 직접 사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5만 원 내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1리터의 원가가 이제 5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500원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500리터를 기준했을 때 요걸 갖다가 한 병에서 두 병, 반 병이나 두 병 사이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살균제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웬만한 살균제 칠 때 비용이 현저하게 작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유황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이 유황에 효과가 없는 균이 거의 없어요. 광범위하게 많이 쓰게 되고 내성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유황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토양 관주에도 쓰고 뭐 연면시비 농약도 치부하는데 저희는 관주는 가급적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주를 자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기보다도 토양이 딱딱하게 경화돼요. 경화되면 식물 성장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왕은 특히나 이제 포도, 그다음에 감, 그다음에 호두, 또 하우스 작물에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자료를 통해 나가는 자료에 맞춰서 유황의 함량을 항상 기준에서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건 봄부터 가을까지 전 기간에 계속 쓰는 약이 아니에요. 균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려고 할 때, 그때 간헐적으로 쓰는 자료다. 그래서 두 번 연타도 칠 수 있지만 한 번 쉬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담 유황 만든 통 있잖아요. 이건 자담 유황만 만드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깨끗이 씻고 거기다 자담을 또 만든다면 미묘하게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자담을 뿌얘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담유황 만드는 통은 항상 자담유황만, 자담오일 만드는 통은 자담오일만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표시해 놓고요. 예. 여러분 잘 보셨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열하지 않고 비벼주는 것만으로 자담유황을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요. 여름에는 초기 1차 물량을 갖다가 50리터가 아니고 54리터로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이렇게 완성된 자담유황은 놀랍게도 비닐과 파이프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초 매트를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만약에 자담 유황이 문제가 있었으면 제초 매트가 다 깨졌죠. 5년 이상 써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책에는 100리터보다 작게 만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500리터 기준에서 맨 처음에 0.5리터부터 사용량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발생에 따라서 1.2리터, 1.5리터 쓸 수 있습니다. 그 과수 동계 방지에서는 그 석회 용합제 대신에 500에 5리터까지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열에 약한 용기를 쓰시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파란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쓰시면 됩니다. 이 자담 유황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쉽고 또 하나 화학농약 대체할 만큼 효과도 강력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죠. 농진청 농자재과에서 자담 유황을 불법화한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가 이걸 썼을 경우에 인증이 취소되는 사태가 막 벌어지기 시작했죠. 저 굉장히 어려운 국민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농진청 농자재과에서 자담 유황을 불법화시키기 전에 같은 청의 유기농과에서는 자담 유황을 농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책자까지 발행해서 알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무려 2년 동안 이 자담 유황의 합법화를 위해서 강력한 투쟁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김선동 의원을 만나서 이분께서 도와주셔서 국회 국정감사까지 올라가서 자담 유황이 합법화되는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법령에 포함된 거죠. 나중에 안 것이지만 농진청 농자재과에서 자담 유황을 불법화시킨 배후에는 상당히 많은 농자재업자, 농약회사가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담이 농약에 손대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생명의 위협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죽더라도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하는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었고요. 이것을 저희 사이트와 유튜브에 공개하게 됩니다. 이 강좌가 공개되면서 저희는 또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죠. 이 과정이 정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현재까지 왔죠. 자담 유기농업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수록한 책이고요. 또 하나의 책은 산화초 백선이라고요. 그 천연농약에 사용되는 독초를 갖다가 수록한 책입니다. 자담이 지원하는 초저비용 농업은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현재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